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이 이재명이란 사람은 참 대단하네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대단하는 의미가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예. 사진을 참 잘 찍었네요. 이 사진을 아주 사진을 아주 중앙일보 사진인데 정말 이 찍은 사진 기자분이 대단하네요. 예. 28일 날 토요일 날 검찰에 출석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지 말고 변호사만 대동하고 가겠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남에 대해서 기소하면은 미친 것이다. 그럼 변호사비 그 많은 변호사비를 그렇게 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싸게 해준 거는 예? 뭐 국힘당에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제시한 어떻게 비슷한 사건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한테는 400억을 받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게는 어떻게 4억밖에 받지 않냐. 뭐 100분의 1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로펌들이 그렇게 호화 로펌들이 다 관여가 됐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싸게 이재명 당대표는 특별한 사람에게 싸게 해줬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일체 모른다고 하니까 이번에 태국에서 기구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의 회장도 일체적인 뭐 예, 모른다고 하니까 서로 뭐 이제 입장이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느냐. 검찰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내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겠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이 정도면 멘탈이 무너졌을 건데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예, 참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상황이 이 정도가 됐는데도 오늘 하얀니님처럼 이재명은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른다 하고 예,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야, 그 많은 비리 의혹들을 다 피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다 승리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뭐 요즘에는 매체를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 변호를 또 적절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것이다. 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대단하죠.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번 토요일 날 뭐 들어가면 또 무빙근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참 이런 나라를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면은 선거를 관리하는 친구들이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나 범죄자를 잡는 사람들이 검찰이 범죄자를 하나 제대로 잡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나 다 뭡니까? 자기들이 이 속에 맞춰가지고 행동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회의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뉴욕타임스에 프리드만이라는 그런 기자가 이제 뭐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근데 그 책 속에 보면은
해외 취재를 마치고 LA공항으로 귀국할 때 보면은 LA의 여러분들 관제탑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그 관제탑이 보이면은 조국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인데 그게 세월이 많이 흘러도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서문에 나온 그 내용이 아마 그때 한 15년 전에 읽었던 책 같은데 그 내용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 프리드만이라는 그런 분이 그렇게 기자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나는 공권력이 항상 나를 수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나를 옥죄고 있다. 오늘 공수래님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은 힘이 빠지고 자기 퇴임 후 살궁리하기도 바쁠 겁니다. 내년 아마 총선은 제가 볼 때는 선거 사기범이라서 전산조작범들은 비등하게 아마 성적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주당 측이 조금 더 앞서게끔 아마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확실하게 본인들이 이기도록 만들겠죠.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적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차이인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여기 서가연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우리는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질지를 걱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몇 발 앞에 위기마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겠죠. 그치? 대선 이후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은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사업가들일 겁니다. 사업가들이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그냥 망합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가장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사업체가 망하고 가족들이 그냥 길거리로 내앉아야 되는 이런 점에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인생의 진수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간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은 공병호라는 사람은 봉급생활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 인생에 10년 딱 이런 봉급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자영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절합니다. 이렇게 뭡니까? 지식인으로 살아가지만 본질은 기본적으로 지적 사업가인 거죠. 사업체를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뭡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몸에 긴장이 완전히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젊은 날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40일 정도 쉬는 사이에 4권, 5권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지식인이지만 그야말로 사업가로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딱 10년 여러분들 봉급받는 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매달 돈을 벌어가지고 수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종이 한 장 아끼고 시간은 끔찍히 아끼고 시간 되면 항상 뭔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책을 예? 지금 8권 도둑놈들 8권 2021년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했느냐 예?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지금 뵙고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잘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방송하다 보니까 뭐 생활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 예. 판단 잘못하면 바로 골로 가거든요.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봉급 생활도 뭡니까? 겁나고 어렵지만 사업가 생활이란 것은 그냥 그야말로 한 칼이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큰 기업들은 제품도 여러 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부진하면 저곳에서 좀 뒷받침해주고 해가지고 위험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지만 자영업은 보통 일반적인 자영업이든 지식 자영업이든 간에 제품이 단출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 바로 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망하거든요. 가끔 집사람한테 내가 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당신하고 애들 먹여 살린다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뭡니까 치열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한가할 때 뒤를 돌아보면은 까마득하게 보이거든요. 까마득하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도 서보고 예. 처근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처근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도 처근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처절하게 뭡니까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